6년째 연애 중인 커플의 모습은 어떨까?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도 한데요. 김하늘 씨와 윤계상 씨가 제대로 된 6년째 연애 중인 커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직도 티격태격 사랑 싸움 중인 이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낙엽이 지는 고즈넉한 서울의 한 궁궐. 한쪽에서 책을 읽는 김하늘과 뚱한 표정의 윤계상. 이곳은 바로 윤계상 김하늘 주연의 영화 6년째 연애 중인 포스터 촬영 현장인데요. 커플들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즐거웠다가 좋았다가 이동? 싸웠다가 뭐 다시 좋았다. 막 그런 반복적인 이제 사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총 세 가지의 컨셉으로 6년째 연인 관계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6년째 연애하다가 서로에 대한 식상함으로 아무 말도 없는 모습. 정말 서로 너무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컨셉은 닭살 커플. 꼭 끼어안은 김하늘과 윤계상. 다정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뽀뽀 씬도 연출해 보는데요. 하지만 서로 눈빛이 마주치면 어색해서 이내 멀리 떨어지고 마는데요. 마지막 컨셉은 서로 놀리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김하늘이 날리는 강펀치와 발길질에 주춤거리는 윤계상. 어떤 감정이 제일 싫으신 것 같으세요? 자연스러운 것 같으세요? 우선 싸우는 거? 뭐 서로 토라지는 거? 하드마님 그래서 이제 아우 재밌습니다. 네. 어떤 컨셉이 제일 편하셨어요? 싸우는 거요. 아, 어떻게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네. 감정 연기가 아니라 몸 연기가 편한 것 같아요. 1978년생 동갑내기인 김하늘과 윤계상은 촬영 내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우리 커플은 이런 커플이다. 아까? 네, 아까 뭐 최강 커플이라 했나? 대표 커플. 표준! 표준! 죄송합니다. 아, 멈추라! 굉장히 기분 파세요, 하늘 씨가. 그래갖고 기분이 좋은 날은 정말 너무나 천사 같고 기분이 나쁜 날은 아, 뭐 못되게 구는 건 아닌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포스를 이제 발산을 하시죠. 뭐 그런 게 좀 굳이 안 좋은 점이라면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글쎄 저는 그런데요. 계상 씨는 항상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솔직히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거를 보이는 게 되게 솔직한 느낌이 드는데 아 참 저 사람은 좀 더 솔직해도 되는데 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바꾸 말하면 내가 가식적이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김하늘 윤계상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6년째 연애 중은 6년 동안 사귀어온 두 남녀의 밀고 당기는 로맨스와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리는데요. 안 먹는다고 해놓고 맨날 이러더라 너. 여기서 잠깐! 영화 속에서 찾은 오래된 연인의 피해야 할 행동 베스트 3. 먼저 서로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극중 윤계상은 김하늘에게 자기의 친구를 소개하는데요.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 해도 남자친구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성은 눈에 가시 같겠죠? 둘째, 신비감을 깨뜨리는 행동은 금물! 아무리 편해도 석고패그란 얼굴로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는 건 안 되겠죠? 셋째, 연인과 부부를 착각하지 마라. 왜 이렇게 입을 숨을 쉬어? 코를 숨 쉬어? 아, 이제 내가 숨 쉬는 것도 싫어? 바로 이런 행동들이 연인 사이의 신비감을 깨는 행동이겠죠? 티격태격하면서도 찰떡궁합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 영화 속에서의 모습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와이티엔 스타 시청자 여러분, 6년째 연애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봐주십시오.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올겨울 최고의 완소 커플로 기대되는 김하늘 윤계상 주연의 영화 6년째 연애 중은 2008년 1월에 개봉할 예정입니다.